여기 파는 게 어때요? 개질인데요? 어허! 지금 제가 면접을 보고 있는 겁니다. 네? 저희 코줌이 작년 이제 7월에 설립했는데 싸가지없게 면접에 선글라스를 코! 코리안? 지랄 반갑습니다. 회사 채용 면접을 맡게 된 장지수입니다. 일단 코줌 회사 소개서 한번 보겠습니다.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데 대표자 이재준. 이재준이 누구시죠? 여기서? 접니다. 이재준 님이 이름이 코즈믹 보이? 네, 맞습니다. 이거 왜 코즈믹 보이죠? 우주의 거대한 꿈을 품은 이름입니다. 오늘 싸가지없게 면접에 선글라스를 한번 벗어보실까요? 네? 쓰는 게 좋겠네. 어쩌다가 이 면접에 나오게 되셨나요? 저희 코줌이 작년 이제 7월에 설립했는데 긴장하지 마세요. 좀 알리기 위해서 왔습니다. 코줌은요 네. 대기업이거든요. 저희가요? 대기가 없어요. 아, 이 세 명이서 구성된 회사인가요? 네. 일단 김승민님 먼저 한번 여기 보면 네. 음원 수익 개만음이라고 써져 있는데 한 달에 어느 정도 나오는지 잘 나옵니다. 다음 레원 씨는 이제 주요 경력에 초등학교 전교회장 그렇습니다. 그리고 쇼미더머니 우승 할 뻔했어요. 코스믹보이님 여기 유튜브 조회수 4,200만 이게 돌린 거죠? 네, 이 친구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 노래가 이제 캐나다로 꽤 잘 되는 편이죠? 음원이? 많이 잘 됐죠. 뭐 하나로만 김승민 커버 친다고. 네. 여기는 원잇 원더고 저는 네. 이제 좀 여러 개가 근데 그것도 좀 돌린 거 아니에요? 이 회사의 좀 컨셉이 뭔가요? 사실 다른 거 많은데 그냥 저희가 비주얼 보고만 이렇게 뽑는 그런 그룹이거든요. 비주얼 그룹이요? 네. 누가 대표예요? 여기 향후 계획이 좀 있나요? 향후 계획은 저희는 글로벌 글로 번다는 거죠? 네. 노래 만드니까 저한테요. 글로 번다는 뜻입니다. 자, 다음 면접. 아니, 근데 어쨌든 좀 이 세 명의 각자의 장기가 있잖아요. 일단 지수 씨, 제가 알기로는 지수 씨가 음악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욕구가 있잖아요. 네. 근데 저는 이렇게 곡을 많이 줬어요. 누구한테 대표적으로 곡을 좀 드렸죠? 기리보이한테도 줬었고요. 네. 있지한테도 줬었고요. 오, 있지? 있지 무슨 곡 하셨어요? 슛이란 노래 작사를 했습니다. 슛슛슛 그건 손흥민 씨. 네. 그럼 본인 단점은 뭔가요? 단점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. 연락이 잘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. DM 네. 엄청 잘 본다는데 여자 DM? 압구정에 엄청 돌아다닌다고 진호만이야. 한쪽에 이제 연락이 잘 안 될 때가 있지만 네. 그래도 맡은 일은 그래도 끝까지 하려고 노력한다. 레원 씨는 왜 이렇게 눈이 풀려 있어요? 강아지상이어가지고. 단점은 어떤 게 있어요? 단점은 말을 잘 안 들어요. 이재준 씨 돈을 너무 헤프게 씁니다. 그럼 어떤 거에 좀 제일 많이 헤프게 쓰세요? 기분 좋으면 그냥 뭐 레원이 그냥 용돈 주고. 안 주시는데? 금액은 어느 정도로 줍니까? 20만 원? 아, 생각보다 싸네. 만약에 이 코즘에 새로운 멤버를 뽑으면 어떤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는지. 일단은 좀 분야가 달라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. 아, 좀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. 저는 어떻습니까? 그 매력을 보려면 좀 어떤 걸 봐야 될 것 같은데. 개인기 없나요? 아, 개인기 있습니다. 입으로 트럼펫 소리 내기. 어떤 노래 해볼까요? 뉴진스의 하이퍼예요. 영입하는 게 어때요? 개질인데요? 어허! 지금 제가 면접을 보고 있는 겁니다. 예? 랩 이런 거 바로 나옵니까? 바로 나오죠. 비트 주세요. 아이즈 매거진 이건 내 거지. 이력서 안 쓰면 이력서 형 시계에다 이력서. 영상 찍지 말자 할걸. 마지막으로 그 순발력 테스트하고 면접 마무리하겠습니다. 코즘 예. 코즘으로 이행시 할 건데요. 코 코즘 즘 정말 좋아요. 코 코즘의 김승민 즘 짐나 재미없다. 다시 하겠습니다. 코 코스믹 보이 즘 짐나 재미없다. 짐나 재미없다. 아 이거 아닌데. 코 코리안 짐 짐 잘했는데? 앞으로 이 회사 잘 되겠지?